이렇게 쇳소리를 들으야. 괜찮으세요? 우리 쌍꺼풀분이 괜찮으세요? 세상에 그분이 오셔가지고 바보 귀신이 들어왔는가? 고모신을 던졌는데 세상에 대급하게 빠져버린대. 야, 이런 게 참 묘미입니다. 저희 각설이 마당에. 또 한 번 더 올려봐 드릴까 하는데 어떻게 앵콜이 안 나와가지고 도로 들어가야 되겠어요. 한 번 더 가는데 저는요 늘 그러지만 저는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뜻 있는 노래를 부릅니다. 제가 어떤 노래를 할 때 뭐요? 고맙습니다. 뭐 이런 걸 또 주시고 그러세요. 지금 안 그래도 물이 그리웠는데 어떻게 눈치가 좀 빠르시네. 이화연대 나으셨죠? 아르마고 먹지 마라. 네? 비아그라 다 써. 아, 비아그라 자세 여기다가? 여자가 비아그라를 먹으면 이상. 먹어도 되지요. 이게 보이차라는 거죠. 늘 이렇게 저희 이제 목 상할까봐 이렇게 또 보이차를 직접 이렇게 딱 끓여가지고 오시는데 늘 고맙습니다. 또 이렇게 멀리서 또 저희 공연 보시려고 오신 분들, 또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,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저희 노래 또 도와주셔야 될 게 저희가 공연을 진짜 열심히 합니다. 다른 무대도 열심히 하는데 재밌으면 재밌다고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. 어때요? 보니까 재밌어요? 재미없어요? 재밌지요. 이렇게 어느 분버가 이렇게 열심히 잘 되시라고 대박 나시라고 이렇게 구슬해드립니까? 저는요 한번 예 어머 그렇게 영상 찍어주시는 것도 고마운데 하, 세상에 진작에 나올 걸 그걸 또 해달라고요? 그러면은 제가 좀 시간을 좀 보고요. 예. 지금 나도 지금 내 공연을 보여주려면요 한 2시간 반은 해야 돼요. 근데 이게 촉박해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이따 공연 끝나고 한번 해드릴게요. 끝나. 예. 아무튼가 예. 여유라는 노래 한번 할 건데 그 뜻이 참 좋습니다. 여유란 혹시 아시는 분도 계세요? 여유.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모르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배워가시면 됩니다. 예. 여유란 마음속에 안 좋은 것들 속에다가 꾹 담아주시지 마시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기시라는 뜻입니다. 예, 이게요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두고 있으면요 속병밖에 안 돼요. 저도 늘 소심하다 보니까 담아두는 게 버릇이 있다 보니까 진짜 위계약, 위염, 뭐 역류성 식도염 이런 거를 달고 살았습니다. 작년까지는. 근데 여여 하는 버릇 그냥 그러려니 하는 버릇을 가졌더니 약도 안 먹고 진짜 성성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여유하시는 마음으로 아프지 마시고 늘 건강하시고 그냥 그러려니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지요? 네.